학교에 총격이 나서 너무 무서워요. 교실에 있는데 누군가 죽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오늘 총격 사건이 벌어진 애틀랜타 아팔라치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당시 상황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I immediately texted my dad and I was just like, I don't know if this is a drill. I'm really scared. And I just kept my feet up and I prayed. Again, I was worried that they would hear me, but when I heard gunshots, I was just, I knew. 겁에 질린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희생자를 목격하는 등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애틀랜타 수사당국은 검거된 총격 용의자가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14세 소년 콜트 그레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에 준하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예정인 그레이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 he never really talked. He was pretty quiet. He wasn't there most times. Either he just didn't come to school or he just would skip class. But even when he would have talked, it was one-word answers or just short statements. 한편 총격 사건이 벌어진 아팔라치 고등학교는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학교 교육구지만 한인들은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또 고등학교다 보니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걱정이 오고 가고 있고요. 피해를 받았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아팔라치 고교 사건을 포함해 최소 385건입니다. 미 전역에선 하루 평균 1.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규현입니다.